산위에서 거대한 호수를 만났습니다. 한여름 빙하의 흔적을 찾아 떠난 피오르 여행. 세상에서 가장 아찔한 절벽, 트롤의 혀를 닮은 트롤툰가에 올랐습니다. 천년의 역사를 지닌 대부잡이 어선 위에서 짜릿한 손맛을 맛봤죠. 오늘은 신기한 소용돌이를 지나 고래를 찾아 떠납니다. 거친 파도 속에서 행운처럼 마주친 야생의 고래. 로포텐의 어린 남매와도 따뜻한 추억을 남길 수 있었죠. 고요한 계곡에서 연어를 기다리며 플라이 낚시에 도전합니다. 대자연에서 펼쳐지는 노르웨이 여름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림 같은 풍경과 자연 그대로의 편안함을 간직한 나라 노르웨이로 떠납니다. 북부 유럽에 위치해 있는 노르웨이에서는 한여름에도 쾌적한 가을 날씨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드에서 배를 타고 북극권 내에 위치한 로포텐 제도에 다를 겁니다. 로포텐 제도로 가기 전 보드를 그냥 지나쳐 갈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인상적인 소용돌이가 이 도시에 있기 때문입니다. 북노르웨이에 위치한 놀랑드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인 보데라는 곳입니다. 일단 이 남쪽하고는 공기부터 좀 다른데요. 지금 느낌은 완전 가을과 같은 느낌입니다. 하늘도 좀 더 높고 공기도 약간 다르네요. 보데 시내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위치한 살트스트라우멘. 살트스트라우멘 해협에서는 마치 물속에 회오리 바람이라도 부는 듯한 신기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경치도 너무 좋습니다. 여긴 뭔가 이렇게 널찍널찍한 느낌인데요. 바다도 옆에 있고 일단 이 다리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마치 구름다리처럼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요. 언뜻 봐도 깊이가 상당해 보입니다. 이 물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 절벽이 굉장히 가파르게 되어 있는데요. 이 물들이 조금씩 소용돌이를 치기 시작합니다. 이쪽 소용돌이는 더 크네요. 세계에서 가장 격렬한 조류와 소용돌이를 볼 수 있는 곳. 내려다보고 있으니 물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은 아찔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루 네 번, 6시간마다 위치를 바꿔가는 이 진귀한 현상 때문에 다리 위는 늘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Quite interesting. 이곳의 조류는 시속 40km에 가까운 속도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휘감아도는 물의 카오스. 저 커다란 소용돌이의 정체는 사실 더 작은 소용돌이들이 연달아 만들어져서 밀려들고 합쳐졌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다리 아래로 내려가 보니 한 주민이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요.
when it, the water pulls back, it's just a couple of small places like this where all the water has to go outside, and there's so much pressure, and then you get these whirlpools. 신비로운 소용돌이의 바다 보데는 로프텐 제도로 가는 관문이기도 합니다. 보드에서 로프튼으로 가는 페리를 타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4시간 가까이 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배가 클 것 같습니다. 항구에는 이미 배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차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지금 줄의 거의 뒷부분에 있어서 탈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로포텐처럼 인기가 많은 구간은 인터넷을 통해 40%만 탑승 예약을 받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60%는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렸다 타는데요. 7월에서 9월까지는 관광객이 가장 많은 시기라서 이렇게 차가 만 원입니다. Sunlight. Huh? It's fine day. Yeah, it's fine day. Yeah. Where are you from? We are from Norway. Norway? Are you Norwegian? Yeah. Oh, yeah, yeah. Where are you from in Norway? From the West Coast. West Coast? Yeah. Oh, nice. West Coast. Oh. Yeah, yeah. What are you doing here now? Just relaxing, waiting for the ferry. Oh. To come. So, And they are traveling on the north, north of Norway and go to Lofoten and come back home to our place. Yeah. What are you doing? Oh, we are from Korea and we are making a documentary film for the traveling. Yeah. Okay. On TV. On TV? Yeah. On television. Gonna buy some tickets. Your turn. Have a good trip.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이렇게 여유 있게 기다리는 저 마음 자세도 부럽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자연 환경 기다리면서도 이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이 환경 다 부러운 것 같습니다. 여름 휴가철 대기 차량이 많다 보니 저는 예정보다 늦게 탑승하게 됐습니다. 원래 생각했던 시간에는 못 들어갔지만 그래도 많이 늦지 않게 한 시간이 좀 늦긴 했는데요. 이 정도면 감사합니다. Hello, it's good to see you again. What have you been doing? 드디어 출발. 로프텐으로 향합니다. Same as always. Can't believe the way time flies. 섬에 다가가는 순간 눈앞의 풍경에 전 사로잡혀버렸는데요. 마치 세상과 동떨어진 곳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지금 로포튼에 도착했는데요. 이 로포튼은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로포튼 제도라고도 불립니다. 넓은 바다와 또 가파른 산을 같이 볼 수 있는 전에 피오르지언과는 또 다른 새로운 장관이 펼쳐져 있는데요. 지금은 마침 해무도 얕게 깔려 있어서 정말 신비로운 느낌입니다. 항구에 도착한 후 다시 3시간을 북쪽으로 달려 스토라는 작은 어촌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고래를 만나기 위해 북극권에 속해 있는 바다로 갈 겁니다. 과연 야생의 고래를 직접 볼 수 있을까요? 그 향유고래는 좀 많이 있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외에 밍크고래나 킬러고래 이런 큰 고래들은
운이 좋아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돌고래도 마찬가지고. 오늘 파도는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1m 정도라고 하는데요. 다행입니다. 여름에만 출발하는 스토의 고래 사파리. 먼 바다를 휘유하는 고래를 찾아가 그들의 세상을 방해하지 않고 그저 지켜보고 돌아오는 여행입니다. I shall take you aboard. 고래가 보고 싶어서 먼 길을 달려온 사람들. 고래를 만나는 행운을 기원하며 모두가 한 배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10시간의 항해가 시작됐습니다. 고래를 볼 확률이 높은 바다라고는 하지만 자연의 시간 앞에선 무엇도 장담할 수는 없죠. 배가 크지 않아서 생각보다 많이 움직입니다. 파도가 심한 것 같진 않은데 예전 해군했을 때 생각이 나네요. 와. 먼 바다로 나가자 파도가 제법 거칠어지기 시작했는데요. 배가 심하게 흔들리자 배멀미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많아졌습니다. 고래 보기 쉽지 않습니다. 평생 어부로 살아왔다는 배의 선장님. 고래와 수없이 마주쳤을 이 바닷길을 누구보다 훤히 잘 알고 있을 텐데요. 고래 등장을 알리는 선장의 신호를 모두가 기다립니다. I'm fisherman and guiding whales. Fisherman is my profession. That's I'm earning money. But I love whales, so all my free time I spend on board this boat. Whole summer and also next winter in Tromsø. 잠시 후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등 위로 높게 솟아오른 등 지느러미의 주인공, 바로 범고래입니다. 이윽고 선장이 또 다른 고래의 출몰을 알립니다. 바로 흑동고래입니다. 저 바다에서 60년을 살아가죠.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고래를 봤습니다. 함박웨일이라는 고래인데 정확히 우리 말로는 무슨 고래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굉장히 크고요.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엄청나게 큰 꼬리를 갖고 있는 고래였습니다. 그 고래 꼬리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신기합니다. 고래가 숨쉬던 순간은 모두에게 소중했던 장면이었습니다. 거친 바다에서 마주친 원시의 생명. 야생에서 살아가는 자연은 그 자체만으로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고래를 만날 날을 기대하며 길을 떠납니다. 바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섬에서 하루 묵기로 했는데요. 빔빔 카가 아니라 완전 저기 트레일러 같은 건데요. 한적한 바닷가 앞에 위치한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Very frequently here. When the good weather, the fog comes. Yeah. But sometimes it's not. So we don't know. Hi. Hi. Nice to meet you. Ida. Ida. Echo. Call me Echo. How old are you? 27. 프로그램을 해도. 8. Yes, and there is a garba. Yeah. Yes. Okay. She said that you want to use the trampoline. You can do that. Trampoline? Yeah. What is trampoline? This, you jump on. Oh, yeah, I love it.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배울 때. 아, 그럼요. 덤블링이라고 하는 우리 어렸을 때 200원 정도 주고 타면은. 좋은 아저씨 만나면 하루 종일 탈 수 있는. 와. Hi. What is your name? Mo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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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 to meet you, Morty. Wow. Can I try? Yeah, yeah. Okay. 남매의 작은 놀이터에 저도 올라갔는데요. 이다, 마르티 남매와 함께 저도 신나게 뛰었습니다. 사실 제가 더 신났습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넘어지면서 마냥 웃음이 났습니다. 한국에서 챙겨온 멜로디언으로 휴식을 즐기고 있었는데요. 제 건반 소리를 듣고 남매가 찾아왔습니다. 어린 남매와 함께한 조촐한 음악회. 아이들을 위해 한국의 동요 섬찌박이를 들려줬습니다. 서정적인 울림에 귀 기울여주는 남매는 그 순간 제게 최고의 관객이었죠. 참 귀엽죠? 이다가 수줍게 노래를 시작합니다.
Nice. Can you? No, no. Together. Sing together. 서로에게 익숙한 멜로디 덕분에 우린 더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산타 루시아. 감사합니다. Jag bor i Boden. För det är så fint där. Mm. Vi ska färdigt om någon par dagar. What is your dream? Jo! Jo! Kom igen! Det är en fisk. Jag tycker de är mycket och enade. Take a picture together. Come on. 이다와 마르티, 두 남매가 한국의 음악가 아저씨와의 추억을 즐겁게 오래도록 기억해줬으면 좋겠습니다.